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 농민단체들이 농민수당 도입 조례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습니다. 도가 농민수당 시행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례안 심사를 맡게 된 도의회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즉각 설치하라!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도내 농민단체가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사람은 2만 4천여 명. 주민 발의 청구 최소 요건인 총 유권자 1%, 1만 3천여 명보다 1만 명 이상이 많은 숫자입니다. 조례안은 도내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으로 도내 7만 5천여 농민들에게 이를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900억 예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가 한 해 집행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7,400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순수 도비로 46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간 900억 원이 드는 농민수당을 도내 시군과 분담한다 해도 최소 270억 원의 도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입니다. 저소득층 농가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구분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에 따라 관심은 농민수당 조례안과 도가 농민수당 대체 제도로 시행을 예고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도의 심사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 내부에선 농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도가 제출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 10억 원을 삭감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배치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은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는 농민단체가 제출한 청구인 명부를 확인한 뒤 24일 이내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심의회를 통과하면 의회 심사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